이어서 또 아까 체크했던 파트 이어서 정리하겠는데 넘어갑시다. 320, 330, 333페이지, 333페이지 관리처분 인가 효과 찾나요? 자, 1번 기억 꼭 읽어두세요. 사업승인은 무엇을 받고 나서 기존건축물 철거를 하는가? 관리처분객 인가를 받은 후. 니은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즉 A 보면 이 기존건축물이 있는데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또 폐가 공과의 밀집으로 우범화 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범 지대의 우려가 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는 관리처분객 인가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미리 그 소유자한테 가서 철거 좀 합시다 라고 동의받고 그 다음에 시장호사한테 철거 받아서 미리 철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철거를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이때 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동소자 아까 철거된 건축물의 소유자 있잖아요. 그 소유자의 권리문은 그대로 살아 숨쉽니다. 영향을 주지 않냐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당히 중요하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정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같은 권리자는 언제부터 밑에 줄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오케이.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오케이 오케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가 그 써졌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사용 수익을 할 수도 있다. 어떨 때냐?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이 기간 중에도 사용 수익 가능하다. 또 하나 3번.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까지 한 묶음. 한 묶음입니다. 지상권 등의 계약 해제해서 아까 읽었죠. 기업 봐봐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등의 그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바로 민법에 규정된 것. 지인법에 상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바로 최단 전속기간이라는 게 있거든. 민법 280조 보면 지상권 최단 전속기간 공부하셨을걸. 30년 15년 그런 것들 했죠. 그래 그런 최단 또 주택임대차법 보면 주택임대차법 4조 보면 2년 상인법 9조 보면 1년 이런 것들을 최단 전속기간이라고 해. 이런 최단 전속기간 규정은 관리처분 인가 고시에 따르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면 사업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특례를 두고 있어요. 뭐가 떨어지면 그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좋아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그 규정은 적용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줘요. 적용해 주면 사업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을 한다 그럼 틀리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상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그 지상권자 등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디귿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때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고? 사업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리을 이때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돈을 시행자가 내줬다 그러면 그 돈 주인한테 구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때 미음 구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업승인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압류가 있게 되면 무엇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버린다고 그랬어. 저당권 그게 체크 가로 2번에 동그란 1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그 말 중요해. 무슨 계에 따라 처분과 관리를 해야 되냐. 관리처분계 아주 중요해. 334페이지 주택의 공급 동그라미 1번 보고 계시죠? 자, 또 이어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무슨 계획에 따라 토지동호소한테 공급해라. 관리처분계 두 가지 똑같이 관리처분계 중요표.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사업 시행에는 분양 시행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다. 그래 분양 시행은 주로 누구한테 받느냐 토지동호소자인 조합원한테 받아요. 자녀분이 있으면은 정관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뭘로 정할 수 있는가? 보류지. 보류 건축물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해의자에게 토지동소자 이해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넘어오시고 335페이지 하단부 공사가 다 끝났다 벌써 제일 밑에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끝내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될 때
준공인가 신청서 제출해서 준공인가를 받는데 누구한테 가든가 시장 군수. 다만 사업 시행자 넘어가서 보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그럴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따라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준공인가를 처리하고 그 결과만 시장 군수한테 통보하면 별도로 준공인가 받을 필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준공인가 신청을 시행자에게 받았던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사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남의 통과. 3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사 실시한 결과 그 인가받은 사업 시행객으로 완료됐다 인정되면 준공인가하고 공사료 고시. 만약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했던 정비사업이라면 지내달 때 인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공사 완료되면 공사료 고시 끝. 마지막에 바로 동그라미 3번의 동그라미 1번 2번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줄. 자,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제 등을 본다. 관리청구역 수배에서 진행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해제 등을 본다. 이렇게 되어있죠. 다음 날. 정비구로 더 이상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바로 준공인가 고시가 있었다면 있은 날 다음날에 관리청객 방식을 통해서 사업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분양 처분하면 다 끝나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그 고시할 때 이전할 때 이자 앞에다 소유권 써봐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해제 등을 본다.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해제 이렇게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할 때, 정비구역 해제할 때 정지 앞에다 써봐요. 정지 앞에다가 준공인가 고시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 등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 등에 따른 이렇게 써. 그래, 준공인가 고시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이제 해제됐어요. 여기 사업이 다 끝나고 정비구역 해제되면 그 안에서 아까 만들어졌던 재개발 사업자, 재건축 사업자, 이것은 해산된 걸 본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왜? 저분들 돈 안 내면 청산 5년 동안 증서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말 중에 해제됐다 해서 조합도 해산된 겁니다. 그럼 틀려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자. 337페이지 소유권 이전에서 동그라미 1번 사업승계는 준공인가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을 거쳐서 그 순서 매겨봐요. 공사 완료 고시에 따 1 지체 없이 동그라미 딱 쳐놓고 대지 확정 측량 2 토지 분할 줄 것이고 3 관리청계획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통지 4 대지 또는 건축물로 를 건축물로 소유권 이전하고 밑에 줄 고시 찾아봐요. 어디까지 내려가냐? 동그라미 2번까지 가면 나와요. 고시. 고시. 그래서 고시한다. 순서 알아주세요. 순서.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했어요. 공사 다 끝나가지고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냐? 공사료 고시하고, 그 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 대지 확정 측량이 먼저냐? 토지 분할이 먼저냐? 대지 확정 측량. 측량하고 토지 분할 하는 거예요. 그래, 측량 다음에 분할, 분할 다음에 관리청구에서 정한 사항을 분할 통지, 그리고 대지 또는 건축물에 수익권 이종고시에서 종결, 이렇게 됐죠? 순서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 중요해요. 자, 이 경우, 그 말 중에, 이 경우 수익권 이종고시에 있단 말이에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고시가 있은 날을 다음 날. 이때 고자 앞에다 써봐. 고시할 때 고자 앞에다 소유권 이전 두 자, 다섯 자 써요. 고시가 있은 날을 다음 날에 할 때 고자 앞에다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써봐. 소유권 이전. 아까 했죠. 언제 분양받은 자들 분양받았던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취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남의 통과하고 3번에 1번 2번 꼭 읽어두실 것. 3번 아까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는 누가 준다? 시행자가. 언제까지 준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동그라미 2번.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나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 저당권 등 다른 게 못합니다. 넘어가셔서 3번 청산금 지급 징수 파트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있다. 종전에 소유하고 쓴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벌한다. 청산금을 한다. 이 청산금을 주고받는 시점은 2번 원칙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니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합니다만은 외외 3번입니다.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거나 정관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조합총회 의결을 쳐서 따로 정할 때는 바로 마지막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관리청계 인가부터 소유권 이종시까지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소멸시효. 오른쪽도 보면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을 지급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종시가 있는 날 다음부터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된다. 5년 꼭 알았어요. 5년간 5년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종시가 있는 날 다음날. 그 말 중요합니다. 남의 통과하고 가로 5번은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341페이지 341페이지면 임시상가 설치가 나올 거요. 잘했나요? 가로 3번 임시상가 설치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상업적에서도 하게 됩니까? 바로 재개발이. 그래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상업적에서 상가 세입자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철거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어. 그래서 시행자가 임시상가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에는 사업 시행으로 이전한 상가 세입자에 대한 포인트. 세입자요? 소유자예요? 세입자. 세입자에다 줄 거. 341페이지 가로 3번 보고 있죠? 세입자에다 포인트.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라든가 정비구 인근에 뭘 설치해서 줄 수가 있다고 임시상가 이 정도 보십시오. 무슨 사업할 때게 재개발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셔서 한참 남으면 저 뒤로 가세요. 344페이지 344페이지 보면 매도 청구가 나올 겁니다. 찾았죠? 매도 청구는 무슨 사업할 때만 인정하느냐 밑에 바로 보여. 재건축사 재건축사 무슨 사업할 때 재건축사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박스 안에 들어가 봐.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그 말만 하나만 봐두죠. 나머지 다 놓고. 이렇게 재건축 조합 만들자라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네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미도 청구를 해서 내보냅니다. 이때 절차가 있어요.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그 다시 한번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을 촉구합니다. 반대파에게 끝까지 반대할 거냐 다시 한번 생각을 고려해봐라. 제거해봐라. 이렇게 해서 해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를 받았던 토지동시자는 촉구받은 것부터 2개월 내에 해답하면 돼요. 그 2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해답이 없었다 그러면 토지동소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해답은 간주해서 이제 반대파로 확정합니다. 2번으로 갑니다. 매도 청구. 그래 2개월이라는 기간이 끝났어. 그 이르 기간 그따 줄까 봐. 2개월이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에는 그 2개월이라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다시 2개월 내에 바로 조합 설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등급 소자에게 바로 또는 건축만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네들 몫을 팔고 나가라고 마지막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면 345페이지 제일 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특례에서 1번 용도적 지정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주거적을 세분하여 지정한 지역 중 바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관여되는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기억년을 말해요. 넘어가 봐요. 기억년. 대통령이 뭐라고? 기억년. 기억과 년을 말해요. 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시행방법이 아까 다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그 사업할 때 스스로 계량하겠다, 환지 방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땅은 2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고시 간지되고요. 수용 방부를 하겠다, 관리처분 계획을 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3종으로 인정합니다. 몇 종으로요? 3종 일반. 다만 임대택 있잖아요. 임대택을 200세 대상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바로 준주거로 또 승격을 해줘요. 무엇으로요? 준주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리고 가로 2번도 하나 봐주십시오. 가로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화를 받을 때 또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호등기, 2등기를 할 때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군택채권 매입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무슨 사업할 때만 그러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누가 하냐면은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이 하죠. 이런 공적 주체가 하니까 그네들이 바로 소유권 보호등기 이득기 할 때는 군택채권을 사게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민간들이 여러분들이 주택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땅 같은 거 사가지고 저기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등기를 취하려면 국민대 채권을 사야 돼요. 알겠나요? 채권 사야 돼요. 채권. 알겠죠? 여러분 또 이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하고 봤잖아요. 그러려면 채권 사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사야 됩니다. 사야 천배가 돼야 건축을 받든 등기를 완료받든 그러는 거예요. 이 국민대 채권을 정부에서 팔아가지고 주택 도시기금으로 적립해서 주로 주택 없는 자들의 주택이 굼택이 되는데 굼택 건설하고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비로 바로 쓰기 위해서 적립해 나가는 기금 주택 도시기금을 합니다. 그 기금 적립차 이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할 때는 이 채권 살 필요 없기 때문에 매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정비사업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비용 부담 누가 하느냐? 일반 시행자가 부담 없이 원칙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누가 부담한다고요? 시행자. 다만 시장원수 등은 시장원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뭐 조합 같은 친구들이죠.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정비기에 따라 설치하는 다음 시설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정비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시장원수 등이 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업장의 정비 기반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공원, 공용시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지, 광장 이런 것들 다 부담하고요. 정비 기반설이 이런 비용은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면은 351페이지, 351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비에 나옵니다. 1번 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사항을 조합설 추진이라든가 조합 같은 사업시행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고자 한 자는 여러가지 기준 갖춰서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시도사 체크.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은 뭐라고 하냐, 정비사업 전문업자라고 그래요. 가로 3번으로 건너가요. 정비사업 전문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다 체크. 그래, 이 동일한 정비사업 여기가 재개발 사업장인데 A라는 업자가 철거도 동그라미, 설계도 동그라미, 시공도 동그라미, 해계감사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철거는 철거업자가, 설계는 설거업자가 맡아서 하는 거지 한 업자가 다 싹쓸이서 하는 건 아니다. 넘어가시고 바로 352페이지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나와있죠. 1번만 시장, 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걸 약자로 공공지원이라고 그래요. 뭐란다? 공공지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 해계부정이 많이 발생해요. 조합이라든가 추진해서 추진할 때에 위원장이 돈 먹고 뭐 조합장 돈 먹어서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할 시장수 등이. 그걸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라고 그래. 이때 조합장, 추진해 위원장이 돈 먹으면 그 반대파들이 고소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이 엉망이 돼버리죠. 사업이 지연되고 근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한다. 이걸 말한다고 공공지원이라고 그래.
공공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시장 구수 등이 개발 수가 있다.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보내서 야 너네들 좀 해봐라 라고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받으세요. 넘어가시고 공사해서 건축법으로 갑니다. 건축법으로 넘어가면 이 건축법은 몇 문제 나오냐? 7문제가 출제가 되죠. 7문제 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지금 우리는 부동산 공법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법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을 공부했고 도시개발법 공부했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체크했습니다. 이제 건축법을 보겠습니다. 이 건축법은 부동산법 40항 중 7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건축법은 부동산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건축물인데 이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물. 건축 사용할 때 적용 규제해서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 이 건축물 건축 사용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등을 적용 또 규제하고자 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의 재정 목적하고 그다음에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체크한 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하기까지 절차 그리고 건축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적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좀 읽어두세요. 거 보면은 이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먼저 그 밑바닥인 대지를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대지. 이 대지를 조성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야 이렇게 조성해 라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건축물의 대지 기준도 이 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를 조성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도로가 있고 A가 이미 대지 만들었다. 여러분이 B로서 대지를 조성하려고 그래. 이때 이 대지는 이완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무엇보다 낮아서 안 된다고? 도로면. 도로면보다 낮아버리면 도로다 대지다 낮아버리면 빗물이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에 놓았다 하더라도 침수를 일으켜서 대지 안전과 건축물 안전을 위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이렇게 조성해라는 기준을 규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대지는 무슨 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고?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 다만 낮아도 되는 외가 있어. 이렇게 빗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라든가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이 들어있을 때에는 이완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는 경우가 예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건축법상 대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지게 될 때는 설령 빗물이 들어오더라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대지에 배수 시설을 꼭 해야 돼. 배수관을 넣는다든가 하수관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요. 그 땅이 이 땅이 이 땅이 있는데 갑이 땅이 있는데 이게 좀 습지다. 그리고 물이 좀 나올 우리가 있는 땅이다. 쓰레기대로 매립된 그런 매립지다. 이런 매입이라든가 습지라도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지소재는 알겠나요? 있는데 대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야 성토를 하든 지방계를 하든 꼭 해야 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요? 성토를 하든 지방계를 해서 안전성 확보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습지라든가 쓰레기로 매립된 매립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하려면 안전을 위해서 뭘 하고 성토하든 지방계를 하든 꼭 해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런 게 다 대지 규정. 그리고 이렇게 경사진 곳에 땅이 있다. 여기다 건물을 지고자 대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는 여기다 건물을 건축해서 이용하게 될 때에 여기서 경사진 곳에 이렇게 붕괴되면 대지를 위협하고 건물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사진 곳에다 대지를 조성할 때는 조성하는데 이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이면
여기다 가림막을 꼭 설치해 줘야 돼. 여기서 무너질 때 막아줄 수 있는 힘센 벽을 만들어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걸 옹벽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 옹벽을 꼭 설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지 기준이에요. 이런 옹벽을 꼭 설치하고 옹벽을 축조할 때 옹벽이 2m 넘게 축조할 때 미리 신고를 해라. 축조신고. 그 다음에 옹벽을 축조할 때 이게 2m 이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2m 이상으로 만들다고 한다. 여기까지 2m다 이상이다. 그러면 옹벽이 튼튼하도록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야 돼. 뭐로? 콘크리트 구조로 해. 콘크리트 구조를 하다 보면 여기 딱 이렇게 콘크리트 쳤다 치면 여름에 분물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땅속으로 뒤에. 그러면 수압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거 붕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을 빼주는 배수 시설을 넣어요. 배수관.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에요. 배수. 그리고 지지물을 기댈 수 있어. 이렇게 옹벽의 애벽면은 배수를 위한 시설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라는 시설을 옹벽의 애벽면 밖으로 튀어나와도 되지만 이 두 가지 안에 나머지 것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도록 규율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 뒤에서 볼 수가 있어. 바로 거기 대지에다 줄 거 봐. 대지에다 줄 것이고 408페이지 이렇게.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몇 페이지 있다고? 408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408페이지 얼른 보고 와요. 이제 금방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손잡고 가서 408페이지 이미 기초과정 때 다 했습니다만은 다시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408페이지 찾나요? 408페이지 보면 대지의 기준 나와 있죠. 이제 금방 설명한 거 거기다 좀 중요한 거 눈으로 찍어놔요. 대지 안전 해가지고 1. 대지는 이와 인접한 무슨 면을 낮아한다? 도로면. 다음 배수의 지장격이나 방수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 말 중에.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꼭 그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습한 터지 물이 나올 우리가 있는 터 이걸 뭐라고 그래? 습질하고 쓰레기들로 매립된 터를 매립질하래. 그래. 그렇다. 건축하는 경우 할 때 건축 앞에다 말해서 봐. 건축물을 켰어. 건축물을 그만 빠졌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는데 성토 지방계량을 하이할 의무가 있다. 대지는 빗물, 오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 등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다. 4번, 송계 우리가 있다. 송계에 따라 줄 거 봐. 송계에 따라 줄 것이고, 마지막에 4번. 송계, 그것 따라 줄 것이고, 무너져 내림. 이렇게 써. 우리말로는 무너져 내림. 이렇게. 무너져 내릴 우리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게 옹벽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성토 절타하는 부분의 경사도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야? 1미터 이상. 미디안. 몇 미터 이상? 그래. 1미터 이상. 아까 1미터라고 했죠? 1미터 이상이면 옹벽을 꼭 설치하고 옹벽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라 2미터.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2미터를 넘으면 신고를 해야 돼. 축조신고. 몇 미터 넘으면? 2미터 넘으면 축조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에 옹벽의 애벽면에는 옹벽의 지지를 위한 시설, 배수한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지만 그것 외의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 중에 잘 이해해 두셔. 됐죠? 자, 이런 대지 기준도 정하고 있고 다시 원점으로 와봐. 이 재정 목적 보니까 이런 대지 기준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법에서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바로 이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하려면 제대로 설비도 넣어야 돼. 뭐도 넣어야 한다고요? 설비. 승강기 설비 필요하면 넣어야 되죠. 전기 설비 넣어야죠. 하수관, 수도관 다 넣어야 되죠. 배수 설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설비.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어. 특히 이 설비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승강기 설비, 승강기. 승강기 설비. 설비. 승강기 설비가 있는데 설비에 따라 줄 것이고 433페이지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한번 갔다 와봐요. 433페이지. 433페이지. 찾나요? 그게 뭐가 있어? 승강기가 있죠.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승강기는 바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 승강기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수 이상의 직등을 설치할 때는 승강기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 몇 미터를 초과하면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냐? 30미터. 이 정도를 좀 봐두시고 비상용 승강기를 두 대 이상 설치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찾아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있어 없어요? 없나요? 없으면 써놓으세요. 자, 비 써요. 없으면. 비상용 승강기.
한자 남아 있을까요? 한자 남으면. 한자 남으면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붙여서 설치한다. 일정한 간결도구 설치한다. 그래 그 말이다 체크. 일정한 간결도구 설치해야 되지. 붙여서 설치하면 한 대에서 불 났을 때 옆에까지 확산돼서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바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그 말은 불을 끌 때 지압 없도록 그 말에 일정한 간결도구 설치한다. 이걸 좀 받으세요. 자 다시 넘어와요. 이렇게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에서는 구조의 기준도 정하고 있어요. 무엇도 정하고 있다고? 구조. 여기 봐봐요.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이 구조가 안전해야 돼. 정말 생명의 구조가. 어?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 딱 두고 보호 같은 게. 그래 이 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지 맞을 때 띡띡띡 해서 붕괴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설계자도 이러한 건축물을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건축사로서 바로 내진 설계를 꼭 해라.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서 설계를 해라. 이걸 내진 설계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내진 설계. 이런 구조 기준을 우리 법 거기다 써놓으세요. 419페이지에서부터 420페이지까지 있으니까 한번 보고 봅시다. 419페이지에서부터 420페이지까지 있어요. 복습할 때도 꼭 그렇게 해봐요. 구조 기준 하면 그쪽으로 하고. 이해돼요? 자, 그래, 구조 기준 419페이지. 찾나요? 419페이지. 이미 기초과정에서 다 했는데 또 봅니다. 찾았죠? 자,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건축주는 유 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요. 그러면 설계받은 사람이 설계자가 돼요. 이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내진 설계를 해서 주의할 건축물이 있어요. 안전성 확보를 해서. 이때 내진 설계 대상은 건축주가 설계도서 받아가지고 건축사한테 바로 건축가 신청합니다. 건축가 신청 사과 받았다면 늦어도 2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 이때 착공 신고할 때에는 바로 아까 설계해줬던 설계자한테 구조 안전 서류를 만들어달라 해서 첨부서 내야 돼. 착공 신고할 때. 이걸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떤 거냐. 바로 그 규모가 2층 이상인 건물부터는 내진 설계 대상이 돼요. 몇 층이요? 2층. 밑에 봐봐. 연면적은 밑에 200. 2층 200. 기억이 좋아. 연면적은 얼마 이상일 때게요? 200. 연면적 200. 층은 몇 층일 때요? 2층. 2층 연면적 200. 2층 연면적 200. 연면적 200. 자, 그런데 나무집을 목구조집이라고 그래. 나무집 뭐라 한다고요? 목구. 이 목구조는요, 목수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술을 발휘해서 딱딱 각을 쳐서 물려가지고 집을 져요. 물려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딱딱. 응?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래서 진입 발생하더라도 좀 오래 버텨, 이게. 어? 잘 빨리빨리 붕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뽀스삭 붕괴되버리는데 진입 발생하면 뽀스삭 해서 막 콘크리트 덩어리 떨어지고 난리 나버리는데 이 나무집은요, 이렇게 각을 딱딱 해서 물려주고도 이렇게, 어? 물려줘. 물려주니까 쉽게 부서져. 그래서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부터. 몇 층 이상일 때? 보겠어요? 몇 층? 3층. 연면적 얼마? 500. 그러면 목구조로 만드는 집들은 2층이고 연면적 300짜리는 내진 설계할 필요 없어? 없어. 이상일 때부터 3층 이상이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정도 이상일 때 미만이면 내진 설계 의무 대상 아니다. 이거 가지고 출제했으니까 목구조를 좀 잘 받으세요. 목구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냐? 13미터.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 처마 높이 있는 거 나와있죠? 처마 높이는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과 거리는 얼마? 10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그래, 10미터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다 내진 설계해야 돼. 뭐라고 생긴 거? 주택. 주택은 단독택이 네 가지 있고 공동택이 네 가지인데 무조건 내진 설계해야 됩니다. 저 밑에 찾았나요? 주택. 찾았죠? 주택은 다 뭐 한다고? 내진 설계한다. 이 정도를 꼭 받으세요. 주택, 단독택, 공동택 있죠? 자, 거기에 있는 걸 좀 받으시고 다시 넘어와요. 넘어오셔서 350페이지. 이 건축법에는 이런 대지 기준, 설비 기준, 구조 기준과 건축물 용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용도. 뭘 규정하고 있다고요? 용도. 용도라고 해서 쓸 용자예요. 그래, 쓰임새에 따라서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용도 분류라고 하는데
이 용도를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느냐? 29가지. 몇 개 그것 다 써봐요. 몇 개 있다고? 29가지. 용어의 저기로 넘어왔어. 목적으로 넘어왔어. 원점으로. 넘어왔나요? 용도는 359조부터 367조까지 있어요. 한번 용도를 또 보고 넘어가겠어. 용도. 용도가 몇 개 있다고? 29개. 이 용도가 29개 있는데 이 쓰임새에 따라서 성질이 같은 것들을 묶어놓고 있어요. 주택으로 쓰냐 뭐 생활수로 쓰냐 이렇게 쭉 하면 공장으로 쓰냐 이렇게 숙박수로 쓰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나누고 있다고요? 29개. 그 29개를 먼저 또 체크하고 오겠는데 상당히 많죠. 이미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 한 바 있는데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도 시험에 나올 것은 좀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360페이지 보면 용도별 건축물로 종류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목을 달아요. 건축물로 용도 분류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써봐요. 건축물로 용도 분류. 이 파트 한 번도 안 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오, 두 분. 자, 건축물로 용도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다? 29개. 여러분은 짝짓기를 잘해 두셔야 돼요.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도 그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대. 하나의 주택 내에 구분해가지고 구분특기 인정하고 그 구분 소유권을 두 개 이상 인정해 주면 법적으로 공동체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시설을 생활시설 합니다. 그중 그거 가까이 있고 이웃에 있는 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요.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빈번하게 이용하면 제1종이라 하고 가끔 이용하면 제2종이라 합니다. 최소한도 이거하고 이거 구분해서 좀 공부하시고 또 이거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때 단독택이 또 종류가 몇 개 있느냐. 이건 소유권이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는 건데 종류가 몇 개 있는가? 네 개. 이렇게 짝짓기해서 공부하는 건 시험 공부예요. 공동택은 종류가 또 네 개 있다. 종류 네 개 있는데 네 개가 뭔가? 그리고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약적 근생이라 합시다. 제1종 근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있는가? 제2종 근생이 있는데 뭐가 있는가? 이렇게 짝짓기해서 좀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시험 공부가 그거니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짝짓기 좀 하자. 짝짓기 잘하자 이렇게. 거기 살리는 그거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아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이렇게 찾고 연습을 해라고. 읽기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단독택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게 되는 주택 있죠. 주인님이 혼자 사는 집 이걸 단독택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바로 소유권은 그 건물 전체적으로 한 명에게만 인정되는 거 이걸 다가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다가구 주택. 그리고 바로 독립된 주거 형태도 아니고 방만 빌려줘요. 세 든 사람한테 방만. 그리고 밥은 주인님하고 같이 식당에서 같이 해먹는 거예요. 이걸 하숙집이라 하잖아요. 하숙집. 에? 그런 집을 다중주택이라 다중주택. 뭐라고 한다고요? 다중주택. 그 다음에 이 공직자에게 국가에서 공직 수행기관 중에 주택주의 단독택을. 그걸 공간이라고 공간. 뭐라고 한다고요? 공간. 그래 총리한테 국무총리한테 국가에서 야 네 가족들을 듣고 와서 총리 임기 동안 살아라 해서 줘요. 공간. 또 교장 선생님 저 멀리 발맞아서 학교 근처에 살려면 가족 데리고 와서 사세요 해서 공간 줘요. 도의사 충남사 공직기간 동안 바로 가족 데리고 와서 사세요 주택으로. 이거 공간이라고 공간. 알겠죠?
이것도 뭐라고요? 단독대 공간. 공직자에게 주택을 주는 거지 하나씩. 소유권 중간에 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택 꽃이 아파트,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개 동 바다 면적계가 660평부터를 초과하면 연립택이라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개 동 바다 면적계가 660평부터 이하면 다세대 주택 그래. 특히 다세대택은 바로 공동택이고요. 다가구하고 다중은 단독주택에 속한다. 이걸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알겠나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는 알죠?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원들, 수영에서 잠잘 수 있게, 기감에서 잠만 자는 거죠. 그래, 기숙사를. 이렇게 해서 공동택 네 가지, 단독택 네 가지 있다. 종류 짝짝 알아두세요. 뜻도 알아두세요. 주택 뜻. 그래, 다중은 아까 여러 사람이 살게 되는 하숙집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빠르다고 했어. 하숙집 가서 보면 학생이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 사람 와서 방 빌려서 주인님한테 밥을 살죠. 그래서 다중택이랑은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돼. 학생, 직장 있는 많은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주택인데 각 실을 방이에요. 방은 바로 독립된 주경태를 갖추면 안 돼. 부엌 넣어주고 싱크대도 뭐 욕실 다 넣어주면 안 돼. 그냥 욕실하고 방만 빌려주고 취사실은 싱크대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면 적기는 330미터 이하인데 이거 암기해야 되세요. 그 다음에 다가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내가 사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말 쓰죠. 바로 그게 다가구에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그 한 개도 받아면 적기면 660미터 해야 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는 그런 주택을 말해요. 알겠죠? 세 개는 좀 생각해야 돼. 자, 이 정도 하면 끝.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가지고 공부할 것은 일종근세에 뭐가 있느냐 이종근세에 뭐가 있느냐 짝짓해요.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것이 일용품 소매점이야. 천정 디아인 조그만 슈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로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일종근세에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더라도 슈퍼 이용하지 않고는 그 지나치기 힘들어요. 이미 이용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전에 갈 때 또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하루 가기 전에 이용할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겠네. 돈 하나도 없으면. 그러나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 드실 수 있잖아. 자, 아무튼 그 일종 근생 많은 사람이 자주 빈만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이용하면 일종 근생, 일종 근생.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증만 들고 와도 바로 의원 가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의원, 치과원, 한의원 이런 것들은 다 일종 근세입니다. 보고 계세요? 그래, 일종 근세. 그 다음에 일종 근세에는 휴게음 시험이 있어요. 휴게음 시험. 그 찻집 있잖아요. 찻집, 조그마한 찻집, 300점대 이하, 300점대 미만의 찻집 이런 것들은 다 일종 근세입니다. 편하게 우리가 저렴한 비용과 유용한 거. 미용원, 이용원도 마찬가지고. 이용원, 미용원. 마을회관 이것도 마찬가지. 마을회관 쭉 가다가 마을회관. 뭐또 그렇다고? 마을회관. 이런 것들 몇 종이다고요? 일종 근세입니다. 여러분이 또 피곤한 몸에 피를 풀기 위해서 안마를 받으러 갈 수 있잖아요. 안마원도 일종 근세입니다. 뭐 또요? 안마원. 안마원도 일종 근세이다. 이렇게 안마원도 일종 근세이다. 이 정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자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직 안 넘어왔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 찾았나요? 자본에 그걸 좀 봐두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콩만하게 만든다 그러면 일종이니까 일종은 웬만하면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웬만한 책에 얼마를 일종으로 하고 있냐? 30점부터 미만. 30점부터 미만 수치 좀 봐두시고 이상의 문제가 크니까 2종으로 가버려요.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이면 제2종 근생에서 시험금으로서 말할 것은 쭉 가다 보면 마번 총포 판매소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진과 표고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면 아번이 있을 겁니다. 휴게음식점 중 마지막 300점대 이상 일반음식점 꼭 받으시고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용식 2종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독서실 기원 받으시고
그다음에 테니스장하고 줄 것이고 가다가 골프연습장 두 개. 테니스장하고 골프연습장인데 마지막에 받으면 이제 500천원만. 그다음에 하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500점대 미만이면서 일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500점대 미만은 30점대 이상부터 500점대 미만이란 말이에요. 30점대 이상 500점대 미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종. 그번 다중생활시설 중 500점대 미만도 2종. 그 다음에 더번 단란 지점으로서 150점대 미만인 것도 2종. 안마수도 노름장 중요표 이런 것들은 몇 종이다고요? 2종. 이제 무남의 집회설에서 두 개만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무남의 집회설에서는 마번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체크했나요? 동물원 식물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겠네. 쭉쭉 넘어가면은 8번 운수시설 4개 다 체크. 여객 자동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시설 우원 다 체크. 인간들이 이용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반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경유병원. 그 다음에 교육연구실에서 저 밑에 라번에 무도학원과 자동차고는 제외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교습하는 것도 교육연구실이 아니다. 이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교육연구실이다. 4번. 그 다음에 수련실에서 저기 4번 유스텔 하나 체크하시고 유스텔은 바로 수련실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업무실에서 일반 업무실에서 바로 저기 오피텔이었다 하나 체크. 오피텔은 일반 업무실이다. 숙박사를 보면 저기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또 호스텔 두 가지만. 그리고 다중생활설도 2종 근생에 해당하자면 500점대 이상인데요. 500점대 이상인 큰 것은 다중생활설도 숙박사 봅니다. 원칙으로 모셔서 유락설. 유락설은 상업적에만 설치가 가능한데요. 단란 지점 중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150점대 이상인 단란 지점 말 큰 거. 유흥주점. 그 다음에 무도점, 무도학원, 카지노스 이 정도 보시고 창고시대에서 물류 터미널하고 집배송시설 이건 창고시대다. 위험물 저장부 처리에서 가번만 주유소 사급하면서 여유 있다면 보료를 파면서 3.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소에서 폐차장하고 넘어가서 보면 4번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도 자동차 관련소입니다. 21번 동물 및 식물관련소에서 저기 바로 4번에 봐봐요. 4번에 동물원 식물은 제외된다. 동식물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동식물 아까 무남의 집회에서 했어. 그리고 저기 축산이 그리고 도축장이 도계장 이런 것들이 다 동물식물 한설입니다. 자원순환 관련해서 고물상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오른쪽 넘어가면 묘지 관설 화장실 있고 봉한당 납골당을 봉한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동물 화장실 동물 건조장실 그 다음에 동물 전용 납골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소에서 가본과 나본 꼭 봐두셔. 야예 음악당 극장 야예가 꼭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장례설은 인간들이 이용하는 장례설하고 동물 전용 장례설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야영장시설은 300점부터 미만이고 야영장시설 중 300점부터 미만은 야영장시설 이상이면 수련시설 이렇게 써놔요. 미만 밑에 다 이상이면 수련시설 여기까지를 건축물 용도 분류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